댐 가는 다리 밑에 스폰지역이긴 합니다만 랜덤이라. 송현민이. 와, 현민아, 나 지금 삐로 왔다. 전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아, 현민아, 내가 너 한번 믿어볼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구나. 근데 인터넷 실명제로 하면 닉을 쓰고 옆에다 가로로 이렇게 자기 실명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악플이 잘 안 달리지 않을까? 예. 아니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너무 바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투수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익명의 그늘에 기대어 있는 그들이 다 사라진다면. 아, 그러네. 막 누구 불알 터졌다고 막 그러지도 못하고. 그건 아니지.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악플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꼰대 소리 또 들으니까 그만할게요. 뭔 드립을 못 치니까 그러면 안 되네. 근데 니네 어차피 웃기는 드립 못 치는 애들이잖아. 아니, 그. 저기 있나? 어차피 니네 남을 웃길 줄 모르잖아. 가끔 살짝씩 한 번씩 나오는 드립. 뭐, 그거 봤자 뭐, 머머리 드립 아니면 뭐, 브랄 드립 아니면 뭐. 근데 머머리는 나는 뭐,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뭐, 상관없고. 얼굴 웃겨? 얼굴이 우울하잖아, 이씨. 니네 얼굴을 내가 못 봤겠냐? 난 애들이 막 진짜 무슨. 꼭 막 여자애들 막 직캠 나올 때만 막 진짜 말없이 진짜 음흉해지고. 어, 벌써부터 한, 지난번에 한 대 쳐맞아서 그런지 도망을 가시는구만, 저분이. 내 포스에 딱 기가 눌려가지고 바로 그냥 가시는구만. 야, 아, 나 이 새끼야 또 개지랄이네. 형님 라이플 2단계에요 님아. 님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꼭 결국 이렇게 가죽을 벗겨내야겠어 내가? 어? 영상 16도잖아. 아, 고기는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리젠율이 높아져서. 친구가 죽는데 도망가다니. 저거 가족일지도 몰라, 얘네들. 다 무리 지어 다니잖아, 가족끼리. 갑자기 왜 이러실까? 아니야, 아니야. 한 개는 들고 가야지. 미끼용으로. 근데 총알이 별로 없지. 얘는 동물이야. 가족이어도 이제 아니다 싶으면 순절하는 거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어, 도토리 맛 웰치스야 고맙다. 취향 특이하네. 도토리 웰치스라니. 좋아, 맞았지. 맞았으면 한 방에 죽지 않았어. 이건 늑대를 거의 뭐 쫓는 용도지. 늑대를 죽이는 용도가 아니네, 이 총은. 쓰레기야, 쓰레기.
요즘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스가. 아, 무스는 잡아야 되는데. 그 가방 5kg가 너무 커가지고. 요즘 웰체스 먹는 사람 있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산 음료는 지금 저문 해. 떠오르는 해는 이제 커피. 이 커피가 이제 점점, 이 커피 소비량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점점 커피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대커피 시대. 근데 난 솔직히 내가 커피 장사를 하면서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 뭐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맨날 먹고 그러지? 그 쓴 걸 갖다가? 아, 사슴만 3마리가 있고 무스는 없네. 여기서 존버 타? 나 카페인 덩어리 아니야. 형 몸에 좋지도 않은 게임 하잖아? 야, 게임이 몸에 좋진 않지. 적당히 하면. 야, 10시간, 8시간씩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스트리머들 지금 막 10시간, 8시간씩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처럼 됩니다. 네. 뼈가 녹아요. 10년 지나면 이제 점점 이게 삐그덕 되기 시작하면서 40 넘어가면 이제 이게 조립식입니다. 이제 팔다리 막 이게 팔꿈치 막 손목 뭐 이런 거 다 탈착하고 자고 싶은 막 그런 생각.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야. 아, 이렇게 됩니다. 예. 무스가 결국 안 나왔군. 무스 리젠 지역이긴 한데 무스가 안 나와. 여기 다리 밑 근처 여기가 무스의 서식지로서 나와야 하는 곳에 나오지 않는다. 아, 요거 잡아야 되는데. 예, 여기 근처. 그럼 댐을 뒤져보면서 댐에서 하룻밤 자면서 존버 타겠습니다. 무스 왜 잡냐고? 가방 만들려고 잡는 거지. 무스 가방이 5kg이야, 5kg. 그 5kg이 얼마나 큰 줄 아냐? 안에 있진 않겠지. 무스 나오면 주변 나무에 무스가 긁어놓은 흔적이 있대요. 그 정도로 이 게임이 그 정도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걸. 그 정도로 디테일이 있단 말인가? 락커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파카 하나 제대로 나오면 되거든. 방풍 랜턴? 좋아, 이것도 놔둔다. 여기는 마지막 보루로 나중에 놔두는 거야. 일단 사슴 가죽 신발을 만들고. 작업바지인데 필요 없고요. 작업바지보다 더 좋은 걸 제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것만 먼저 보고요. 내복 하나만 더 얻으면 풀템이야. 액세서리 좀 구하고. 아, 혹시 여기서 액세서리를 구할 수도 있지? 그냥 스키 재킷은 필요 없어요.
여기 일단 뒤지지 마. 아래층만 뒤져. 나중에 뒤지기 너무 귀찮으니까. 근데 금고가 어디 갔지? 여기. 여기서 총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 33? 좋아. 33 3 3 딸까? 딸? 깍! 좋아. 총알! 방아나? 오 잠깐만 새로운 게 나왔어요. 방아나 0.6? 근데 26짜리야 그런데 분명히 좋을 거야. 수리하기는 건조시킨 가죽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얘를 수확을 하고 네 수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한 모금 한 다음에 군화란 방 하나가 투탑이라고? 그 정도? 그 정도면 굳이 수리 굳이 사슴 가죽 옷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1.9! 와! 한 2.0 넘겠는데? 아 근데 너무 무겁다. 아 무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벌건 것이 내 마음 같구만 오늘도 빨간 밤을 아니야 아 근데 요즘에 아, 나 여기 그 가자역 지나가면 여기 빨간 방들 많잖아 아줌마들이 자꾸 술 마시고 가래 아이씨 내가 그렇게 늙게 보이나? 아 편집자가 재밌어서 유튜브에서 보고 왔는데 트위치를 보고 왔다고? 어, 편집자 너 나중 편집자 아 제가 편집자 욕하는 건 아니고 말입니다 아 솔직히 욕하는 건 맞는데 말입니다 아 제가 재밌는 애는 아닌데요 인간적으로 재밌는 애는 아닌데 진짜 인간적으로 정말 재밌고 막 그랬으면 지 유튜브 채널이 존망하진 않았겠지 예. 아 월급 받고 왜 일하냐 나 같으면 지가 재밌으면 아 저도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지 괜한 무리수 두다가 좆대고 나 같아도 내가 유튜브 해갖고 돈 벌겠다? 근데 제가 유튜브 편집하고 제 유튜브도 망했기 때문에 뭐 그냥 다 망한 겁니다. 팩트 맞습니다. 예. 손도끼 비상용 스트레이드 진통제 아 드디어 진통제를 얻었군. 송환탄 던져 하나 더 까. 어디 갔어? 송환탄 하나 더 까. 존나 부르주아다. 그리고 유튜브 이게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조티가 뭐냐? 조티도 아니고 씨. 아, 족 같아서. 도티 짝퉁도 아니고 조티.
시간만 망하는 거야. 오, 95짜리 절편이다. 헐. 아, 어쨌든 이제 하필은 골라도 좋지도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아, 족같네 할 때 그 조 아니고요. 조입니다, 조. 난 그나마 홍씨로 다행이야. 홍깐내는 안 할 거 아니야. 아. 어? 밖에 저건 뭐요? 아이고, 살벌하구만. 좋아, 아주 좋아버렸어. 여기는 대충만 뒤진다. 여기 무스 리젠 지역이니까 여기다 판 깔아. 판 깔아야 돼. 아, 판 깔아. 판 깔고 버텨. 잠깐, 먹을 거 좀 없네. 물이 얼마나, 물도 만들어야 되고도 많이 합니다. 네, 필요 없는 것도 빨리 먹고. 홍식 같네. 아, 그건 좀 그러잖아. 물 먹고 딱 아침 일어났는데 딱. 아, 이게 리젠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건 진짜 운빨이네. 운빨, 운빨 존만 게임이야. 다시 3시간 정도 더 자. 아, 잠깐, 3시간? 2시간? 3시간?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게 해주지. 좋아, 날이 밝았어. 자, 이제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밖에서 만들어서 뗄감이 없어. 여기서 뗄감 하면 되지? 홍창 났네, 미친 새끼가 지금. 거기다 창을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창은 좀 아니지. 아이, 저 새끼가 홍창? 선을 좀 지키지. 나도 한 집안의 가장이요. 여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그놈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급 했으면 놈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 놈이 없어요. 이거 진짜 우연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우연히 만나야 되나 본데? 그럼! 가자! 그래, 가자! 놈이 나올 만한 곳으로 갑니다. 예, 네, 가자! 어차피 거기 갔다 오면 기쁨의 계곡으로 가자. 갔다 오면 아마 저거 가죽 다 말라 있을 거고. 아, 내일은 공포 게임 할 거야. 근데 님들 그 제 유튜브에서 제일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공포게임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오는 건 브이로그. 아니, 어차피 얼굴도 안 나온 사람인데 그 브이로그 봐서 뭐 하는지. 지금 방금 묵직한 소리가 났어. 얘는 들었냐? 난 귀가 밝아서 이 묵직한 소리를. 아, 아니네. 사슴이었네.
아, 사슴이었어. 근데 브이로그 찍을 게 없어. 공포게임 플레이수 많이 나오는 방법은 돈에 무서운 부금 나오는 거 스킵 안 하고 나오게 하면 많이 본다고? 그 돈에 다 저작권인디. 리뷰도 조회수? 리뷰는 내가 좀 하지. 존나게 잘 깔려 자신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솜사탕이가 이제 몇 번 선 넘다가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이제 고소 한번 당하고 이제 아 저렇게 하면 좆되는구나 하고 해서 이제 저는 가만히 있는 거고요. 예. 아, 선 넘으면 안 되겠구나. 일단. 그래, 맞아.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괴물을 만들었구나. 아, 실제로 보면 족도 아닌데. 아, 유튜브 여포를 만들었구나. 약간. 그 게임 중독에 관한 그 솜사탕 유튜브 보면 그 게임 중독에 관한 그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 아버지 역할로 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혀 저랑 안 어울리는 꼰대 역할로. 아이씨. 원테이크로다가 딱 녹음 딱 해줘서 딱 보내. 30초 만에 딱. 누가 봐도 딱 내 목소리. 아, 아. 그래서 니네 요즘 고민이 뭐야? 도대체 뭐가 고민이라서 청년 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말이야.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계속 늘어나면 트수들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남친이 없어? 아, 그 이태원에 내가 아는 게이바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거기 가면 그거 이태원 저기 그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 맞은편에가 다 게이바고 막 그러지. 그 흑형이나 뭐 상관없지? 네. 요즘 뭐 사랑에는 구경도 없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자 가자! 무스를 잡으러. 아, 근데 무스가 거기서 나왔냐? 난 아, 그 해밀턴 호텔 아니냐? 무스 주유소에 나온다고? 주유소로 간다. 간만에 여기로 오는군. 원래 여기 삐그덕 소리가 진짜 개쩔었는데 그 삐그덕 사운드를 거의 없애버렸어. 그 소리가 진짜 공포스러운데 한번 떨어지면 죽는다는 안 없앴네. 이거보다 더 무서웠었는데 그 삐그덕 소리가. 이런 데서 살아야 돼. 아, 근데 기차 이걸 왜 나무로 만들어 놨을까?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무슨 뭐 이게 뭐 티익스프레스도 아니고